아우, 근데, 아, 먹을 에너지를 보충할 주전부리가 없네. 에너지를 보충할 주전부리가 없어서,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요. 2부, 토지조사 사업으로 갈게요. 토지조사 사업, 공식 명칭은 조선토지조사 사업인데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을 하게 돼요. 당연히 사업의 목적은 경술국치 이후 경제적으로 식민통치 기반을 마련하려고 일본이 시행한 사업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농자 천하지대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농업 생산 기반은 토지잖아요. 아, 물론 그 전라남도 구례군에 가면 토지면이라고 있어요. 구례군에서 하동군으로 넘어가는 그 화개장터 있잖아요. 그 화개장터 바로 옆 동네가 토지면이에요. 제 외갓집이 있는 그 동네고요. 어쨌든 그래서 조선의 토지 소유 현황을 좀 써먹을 파악을 할 이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조세를 좀 매겨가지고 재정 기반을 마련을 하고 토지로 자본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경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었다.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토지 소유권은 있었는데, 증명할 제도가 없었던 거야. 취약했어. 있기는 했는데, 잘안 쓰게 된 거예요. 그, 토지 제도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세종시대 때, 지방관청이 발급을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입안이라고 불렀는데, 물론 이 증명은 그 문기로 이루어지게 돼요. 계약서예요. 당연히 계약서로 증명을 하죠. 물론 이제 나중에 더 간략화된 입지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뭐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조선시대 때도요, 이 정부가요, 토지 조사 작업을 했었어요. 양전 사업을 했었어요. 그 고려 공양왕 시대 때 이미 그 양전 사업을 해가지고 그 60만 개월의 그 토지를 그 조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태조 때 양전을 한번더 하면서 120만 개월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양전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문서 양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때 세종 때각 관청에다 배치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양전 사업은요, 20년에 한번 했어요. 20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측정 방법은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게 돼요. 우리나라 그 인구주택 총조사가 5년에 한 번이었던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 토지 규모를 측정하는 뭐 결이라든지, 좀 이제 부라든지 뭐 이런 단위들. 그래서 이런 토지의 실제 크기 말고요, 그런 토지의 생산력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같은 결도요, 크기가 6배 차이, 뭐 7배 차이, 뭐 그냥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산력을 기준으로 땅의 값어치를 감안을 한 거야. 생산력 기준으로. 근데 측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같은 넓이의 토지라고 해도요, 생산력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720년에 경자 양안을 실시한 이후요, 우리나라는 1720년 이후에 대한제국 그 광무개혁 때 양전 사업을 실시할 때까지 179년이나 양전을 안한 거야. 자, 1720년에서 179년 한번 계산해 보면요, 뭐냐, 1899년이에요. 그래서 광무양전 때 토지의 실소유주하고 실제 면적을 정확히 조사를 못한 거예요. 나름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일제가 1910년에
토지 조사를 다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총독부를 세우기 이전 통감부 시절부터 결수 연명부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통감부 시절 때부터 사전 조사를 다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병합을 끝내요. 병합한 이후에는 조선 민사령을 해가지고 사유 재산권을 확립을 해놓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1912년부터 토지 조사를 시작해요. 자, 근데 그 기존에 거론됐던 이 문제점으로는요, 일제 강점기 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제 주장을 하려면요, 일정한 기간 안에 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농민들이 뭐 글을 알겠어요. 제가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했었을 때 제가 왜 대학을 세우려고 했는지 제가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잖아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데 왜 대학부터 세우냐. 그 기초적인 대안학교부터 먼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농민들이 글을 몰라요. 그 거기에다 신고 방법도 제대로 통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토지를요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요 아니면 제대로 신고를 못한 거야. 자,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총독부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주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대지주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는요, 그 대지 그를 아는 지주들이 우리가 대신해줄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 지주들이 자기네 땅으로 등록을 한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1사학자 이재무라는 학자에 의해서 처음 제기가 됐고요. 신용화 교수가 교수 신용화 박사가 한 손에는 피스톨, 한 손에는 측량기, 피스톨, 총 라는 토지 수탈론으로 완성이 돼버린 거야. 신용화가 조선 토지조사 사업 연구라는 책을 쓴 적이 있죠. 자, 근데 1980년대 중반 경상남도 김해시에서요 일제시대의 토지 대장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요 조석곤, 배영순 씨 등의 학자들이 신고 미비로 인한 토지 수탈설은 허구였다는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결수연명부, 토지신고서 등의 작성으로 이제 물론 사전작업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감부 시절 때부터 사전작업이 있었고 그래서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의 그 신고 절차를 그 뭐냐 홍보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연히 우리나라 말로 홍보를 했고요. 그 신고 안 하면 토지 소유권 뺏을 거다 하는 그런 통보도 있었어요. 통보도 있었는데 근데 당시 농민들이 소유권 신고를 충분히 안 한 상태에서 뭐 그 문기 등을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뺏어서 뭐 전국적인 분쟁을 맞고 뭐 치안 비용을 낭비를 하느니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토지세를 걷자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은 방법이긴 했어. 그래서 1910만 7520필지 중에서 신고 그대로 사정된 거는 99.5%라 그래요. 이제 김인호라는 학자가 토지조사사업이라고 다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주들이 농민의 땅을 자신의 땅을 신고해서 농민의 땅을 뺏었다는 주장 역시 그 지방 관리들이 자기들 멋대로 임명한 지주 대표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주 총대들이 좀 구성됐다는 거를 근거로 제기가 됐던 게 주장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현재는 김해시청, 1980년대에는 김해군이었어요. 김해군청의 토지신고서를 보면요, 지주 총대들의 경제적 위치는 그냥
있으나 마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권들이 없으니까요. 그 자의적으로 소유권이 조작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자, 어쨌든 토지조정 사업의 문제점은요. 그래서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이 되고 그 소작권하고 중간 권리들이 이제 부정이 된 거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아무리 지주라고 하더라도요, 소작인들이, 소작농들이 지주 땅에서 경작할 권리까지 뺏을 수는 없었어요. 대신에 지주들은 소작농들로부터 소작료를 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계속 도장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도지권이라는 권리가 있었어요. 국유지에는. 그래서 이 도장권은요, 궁방한테 조세 수치를 위임받은 권리를 받은 거야. 그래서 궁방한테 일정 금액을 상납하고 땅에 또 지세를 거둘 수 있는데 땅을 팔거나 처분할 수는 없었을 뿐이지 궁방 상납액보다는 도장이 거둬들인 세금 수익이 더 높았어. 그래서 이 권리는요, 궁방이 토지를 매각을 안 하는 이상 뭐 임의로 파기하거나 뭐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는 없었어요. 물론 매각하면 소멸됐어. 이제 도지권이 있어요. 도지권은 좀 소작권의 개념이긴 한데 토지 그 자체를 매매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일정액을 상납을 할 경우 자기 땅에서 작물을 심고 농사를 지을 것인지 도지권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 갈수 있었어. 매매, 증여, 상속, 저당까지 가능했었어요. 도지권이 있는 땅을 지주가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해도 도지권은 제외돼요. 그래서 지주만 바뀔 뿐이지 소작농들은 그 땅에서 그대로 농사를 지었어요. 아무리 매각해도 이 소작권은 소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토지조사 사업에서 바뀐 점은요. 이제 지주가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요. 도장권하고 도지권,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작농들의 경작권을 이때부터 자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조선 민사령을 통해서 그 조선 땅에 그 적용됐던 일본 민법들을요. 그 지주들의 입김을 받아서 이제 만든 거지. 지주들의 입김. 그래서 일본은 사실 그 메이지 유신 때요. 프랑스 사람의 법률 고문을 이제 초빙을 한 거예요. 보아 쏘나드라는 사람을. 이 쏘나드를 초빙해가지고 이 프랑스 제3공화국의 민법을 본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민법에 포함됐던 소작권 보호조항, 일본의 지배계층에 의해서 이 소작권 보호조항을 삭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그 우리나라 침략하기 전부터 이미 그 소작농들의 그 권리들을요, 뺏으려는 생각이었던 거야. 진짜 더러운 마인드죠. 진짜 개 더러운 거야.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소작인들은 이제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지주 권리가 이때부터 세지게 된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작농들은요, 그 소작만 하는 경우보다는요, 자작하고 소작을 겸하는 거야. 그래서 경작권 분쟁이 딱히 일어나지도 않았어. 자, 그러면 이제 국유지는 어떻게 처분할 거냐?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그 삼켜 먹혔는데, 그럼 이 국유지는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였어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국토가 490만 정보까지 확보가 된 거예요. 490만까지 확보가 됐는데, 그 중에 국유지가 2.8%, 13만 7,225 정보였어요.
그리고 이 구교지는 뭐 관청, 그러니까 그 관아가 있어요. 아문이 관리하는 아문둔전하고요. 아, 네, 홍과진님 안녕하세요. 통신을 위해서 설치했던 역재. 그러니까 역재는 뭐냐면요, 혹시 우리 몽골 원나라 때 그 역참 제도라고 있어요. 역참 제도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역참 제도, 뭐 몇 킬로미터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그 역이라는 걸 두는 거였죠. 그 각 역마다 역토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그 역마한테 그 먹일 풀도 거기서 키우고, 뭐 그 역의 그 관리인들이 쓸만한 그런 뭐 곡식들 뭐 이런 것도 다 그 역토에서 키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궁하고 궁방이 관리하는 궁방전도 있었고, 그게 구교지였던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 양난이 있죠.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양난 이후에 이제 왕실하고 관아가 재정이 안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황무지를 개간한 사람이 그 땅에서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때는. 조선 후기 때는. 근데 전쟁으로 황무지가 주인이 없어진 거야. 왜란하고 호란 때. 그래서 황무지를 궁방전하고 아문둔전 등으로 구교전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왕실이 그리고 관청들이 그 땅을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농민들한테 소작을 해준 거야. 그래서 국유소작지가 된 거야. 아니면 농민의 사유지가 된 거야. 근데 이때는 관민 소유권 분쟁이 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유 분쟁지는요, 무토, 세금의, 토지의 세금 수입만 궁방하고 아문둔전이 갖고 있는 거고요. 유토는요, 궁방하고 아문이 그 직접 매입을 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토 중에서도 제1종 유토는 궁방이 매입 관리 다 하는 건데, 그 제2종 유토는요, 관리하고 개간은 농민들이 하는 거예요. 민유지화된 거야. 근데 제2종 유토가 전체 유토의 67%. 그래서 대부분의 국유지가 사실 그냥 민유토지였던 거예요. 민간인들이 알아서 개간을 한 거야. 근데 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갑오개혁돼요. 이거를, 이 토지들을 전부 다 국유지로 간주해가지고 농상공부나 군부소속으로 넣은 거야. 거기서 갑오개혁 때 소유권 분쟁이 좀 있었고요. 광무양전 때는요, 황실의 재정을 위해서 국내부 소관으로 공토를 이제 넣은 거예요. 황실 사유지로 간주해가지고 좀 지대를 인상을 하고 수도를 부과를 했다가 이때 소유권 항쟁이 또 일어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일제 때요, 대한제국의 황실 재산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이거를 이제 국유지로 넣게 돼요. 그러다 이제 갑오개혁 때에요, 이제 국유지 분쟁이 좀 일어났고요. 그거를 맞이하면서 1908년에 이들의 분쟁지를 역둔토로 넣게 돼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때요, 임시토지조사국하고 분쟁지 심사위원회를 구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이제 무토하고 제2종 유토 성격을 인정을 하게 된 거야. 다시 민유지로 돌려놓은 거예요. 이때 환급이 안 된 토지는요, 그 역둔토로 넣어놓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요, 1908년에 역둔토 관리 규정을 발표로. 그래서 역둔토를 국영 소작지로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이제 국영 소작권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둔토는 1920년에 역둔토 불화를 거쳐서 경작하던 소작농들한테 불화를 시켜요. 역둔토의 소작률은 수확량의 25에서 40%였던 거예요. 일반 민유지 소작률은 50%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는 그 선비 문화였잖아요. 선비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정에서요,
향규한테 지급을 해요. 향규한테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요, 이제 스스로 매입을 하거나 이제 그 지방 유림들한테 그런 기부받은 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들은요, 뭐 유림이나 향규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민법상의 교육법인은 이제 재단이나 사단 등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조선에 법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법인 기업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조선의 향교는 지방 교육기관이기도 했고, 이익집단이었던 거예요. 그 향약체제 있죠? 유향소. 그래서 이제 통감부 시절 때는 사립학교령 공표하고 학회령을 공포를 해요. 그래서 향교 소속의 토지를 공사립학교 재산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향교 토지 중에서 편입을 안 하면요, 향교 재산 관리 규정을 1910년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향교 재산은 그 연원이 어떠하든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데 일부에서 이거를 지방 유림의 사적 공유에 속한 것으로 봐서 무단 방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매매 양도 교환 저당을 금지시켜요. 물론 이제 서원은 지방 유림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공동 원래 운영 공동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법인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1910년대에는 당시 일제의 회사력은 허가제였어요. 신고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신고제예요. 지금 저도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물론 수익은 없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는 있는데 이걸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부 속의 토지들은 개인 명의로 신고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요, 조상의 유산이나 아니면 이제 좀 각출하거나 기부하거나 이렇게 형성됐던 뭐 종중재산이나 문중재산으로 형성을 한 토지도 똑같이 적용을 한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뭐 법인, 뭐 아니면 뭐 개인, 국가 외 소유자가 일체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서원의 그 공유지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의 그 소유권 처리 분쟁도 있었고, 그래서 개별 사적 재산으로 이제 분할됐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그 세부 행정 구역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면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리라든지 이런 그 공유지의 경우는요, 이제 그 도별로 그 면동리 유재산 관리에 관한 건을 만들어 대요. 그래서 면소유지 면장이 동리의 소유지에 대해서는 뭐 경기도나 강원도는 동장이나 이장이 관리를 했고, 다른 지역은 면장이 관리를 했어요. 그랬고요. 그래서 조선이나 이제 대한제국 정부는 계속 토지 소유권을 분명치 않았던 산림은요, 무주공산의 원칙을 내세운 거예요. 산에는 정해진 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금산이라든지 봉산이라든지 태봉산이라든지 이런 산들은요, 금산 애초에 출입 자체가 금지됐고요. 봉산, 목재 채취를 금지한 산이 있었고요. 태봉산은 왕실의 태를 묻은 산이에요. 그래서 출입이 금지된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실의 입목 지역으로 뭐 나무를 해가거나 뭐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조상의 묘를 만들면서 사유지화한 그런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 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외할머니의 묘를 팠어요. 외할머니의 그 묘자리를 만들고 그 옆에 외할아버지의 묘자리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그 외할아버지 같이 그 옆에다가 합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같이 만들어놨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왕실이 관리하던 그런 금산 말고요. 애초에 그 국가 허락 없이요.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뭐 제대로 된 파악도 안 됐고 관리도 안 됐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에요. 이 총독부가 삼림법을 제정을 했고 이제 소유 형태에 따라서 뭐 제실림, 국유림, 공유림, 민유림 등으로 구분을 하고 주인이 없는 토지는 국유지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분묘지 같이 뭐 사적으로 관리된 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관행에 따라서 사유지로 인정을 하고 좀 지적도를 좀 제출해서 좀 소유권을 입증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림의 벌목이나 개간 등이 금지되는 보안님도 설정이 됐고 여기는 이제 벌목이나 개간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사유림 소유자는 보상 청구는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목 지역을 논밭으로 개간을 하려면 총독부 농산검부 대신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바뀌게 돼요. 이때부터 허가제가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권리가 존재하는 일물일권의 토지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 제도가 자리를 잡았고요. 지주들의 경제력이 강화되고 토지 매매가 좀 자유로워져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는 그런 대지주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기점으로 지주하고 소작인 관계는 이제 옛날에는 관습적인 관계였어요. 조선시대 때는. 근데 이제 법적으로 계약을 한 관계가 된 거야. 그래서 소작인의 소작권이 소멸해가지고 지주는 좀 유리해졌는데 소작농이 이제 입지가 안 좋아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지방에는 그런 전통 조직이 있었잖아요. 자치적인 조직이 있었어요. 서원, 향교, 뭐 문중, 종중 이런 공동 재산권이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무시가 됐어요. 그래서 좀 경제적 기반이 좀 약화가 돼서 그 양반을 중심으로 했던 그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붕괴되는데 좀 이제 앞장서게 되죠. 그래서 산림 지역에 대해서는 좀뭐 국유지와 민유지를 좀 체계적으로 구분을 하고 그래서 보안님도 좀 만들고 어쨌든 이때부터 산림 사업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근대적으로 사유권이 바뀌면서 이제 금융상품 중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도 이때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대출은요, 막 하지 마세요. 대출은 막 하지 마시고요. 막 하지 않는 걸 추천을 해요. 대출은 막 하지 마세요. 대출은 진짜 비추야. 뭐, 얘기가 좀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그리고 지세제도가 원래 전국적으로 균일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좀 정비를 해가지고 총독부는 지세주치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효과적인 착취를 가능하게끔 이제 만들게 돼요. 자, 근데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기 전에요 지세가 원래 도별로 다 달랐다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 근데 이때 사업 이후에요. 지세가요.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평안북도는 크게 증가를 해요. 지세가. 근데 전라북도, 전라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감소하게 돼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생산력 측정이 이루어지지를 못해가지고 지세가 제대로 수치를 못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 사업 이후로 전국적인 지세 수치액이 17%가 증가.
그래서 지적원도라는 지도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당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이때 경계가 좀 약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조금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경상북도 울진군이 그 당시에는 강원도였는데, 조선시대 때는 강원도였는데, 현재는 그 울진이 강원도가 아니고 지금은 경상북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울진은 생활권은 강원도가 더 가깝죠. 그 강릉이나 삼척이나 이런데, 이런 데가 더 가깝죠. 동해. 그렇다고 하고요. 자, 조정래 씨가 썼던 아리랑이라는 소설에서는 지주총대가 토지 소유권을 임의로 지정을 하고 농민들이 이거를 반발을 해가지고 지주총대 임원을 폭행을 해요. 그래서 일본 경찰이 즉결 총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영훈 씨가 조정래 씨의 소설을 이것 때문에 깐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깐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2부를 나누고요. 그 2부를 여기서 나누고요. 토지수사업 나누고 그 다음에 3부 산미증식 계획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